네, 머선 1구 좀 더 깊이 있는 분석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머선 1 중에 유창희 대표께서는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참 표현이 재밌네요. 코스피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다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보여지긴 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상승분을 켜면서 지금 코스피에서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하면 당연히 반도체 업황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책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있죠. 나머지 섹터는 상당히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증시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한 7% 정도, 7, 8% 정도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제한된 반등을 보여줬다라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물론 오늘 상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로 좀 좀 어거지성 혹은 시장을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요 두 종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그 미국에서도 보시면 어쨌든 빅테크 관련해서 실적은 뭐 예상했었던 것만큼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한 3분기, 4분기 때는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지만 2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한 100조 원 정도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유럽은 그저께죠. 그저께 한 5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제, 오늘 또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형 IT 섹터는 조금은 아직 그것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좀 정리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슈퍼사이클 네. 얘기했다가 그야말로 좀 된서리를 맞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 업황 기대감 얘기해도 긴가민가 좀 하긴 네. 합니다. 이거를 좀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요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주가 좀 상향하는 거 보니까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작년 여름에 상당히 안 좋았었죠. 네, 네. 뭐 반도체 업황 나쁘지 않다 하다가 갑자기 여름 들어서 업황 안 좋을 것이다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계속해서 연일 좀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불과 또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업황이 뭐 연말 이후는 바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다르게 예전에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네네. 좋을 때는 한 2, 3년 좋고 안 좋을 때는 또 2, 3년 안 좋고 이런 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업황 사이클이 상당히 작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는 짧고 좋은 시기는 길게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말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그 작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둔화된다라는 우려감들이 왜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떤 수요 부진 쪽보다는 네. 생산 부진 쪽이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놔도 PC가 못 만들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스마트폰이 생산이 안 되면 못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스마트폰 수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두 달 기다렸습니다. 네. 제품이 넘어온 데까지. 그래.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의 그 수요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올 상반기 이후부터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들 그런 부분들이 또 업황을 사이클 다시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각 자체가 조금씩 그 과거의 시각하고는 좀 달랐던 부분들이 조금은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외국인 기관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보면 SK하이닉스마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계속해서 연이어 수급이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리 지수가 좀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예측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최근에 뭐 오늘 약간 뭐 그렇게 시장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고 나서는 시장 상태 좋은 겁니다. 선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보면은 거의 1% 가까운 상승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아쉬운 감이 있지만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신다라면 이번 주만 본다고 했을 때 외국인들은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저께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거의 한 7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그렇죠. 좀 보여주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거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도 보시면 시장 자체가 상승을 제한하는 부분들이었지 하락을 하려고 하는 하락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가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조금 유가증권 시장은 좀 관망세 혹은 소폭 우위 매수 우위 선물 쪽도 소폭 매수 우위를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코스닥만 조금 매도가 나왔었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뭐 지금 바닥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가적인 상승 누움은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약간 눌림목이 혹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지레 겁먹기보다는 일단은 뭐 매수 관점 혹은 기존 주식을 좀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많은 전문가들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흐름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를 놓고 좀 본다면 투자 매력은 두 종 중에 SK하이닉스일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SK하이닉스가 투자 매력은 높다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다른 사업 부분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묻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최근도 뭐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다시 좀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 보고 주식을 투자한다라면 아무래도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일단 오늘 그 헤드라인 이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다. 표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관련 테마로서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소재 장비단은 조금 못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그래도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기조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중소형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대형주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부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금리 인상하게 된다라면 그 타격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혹은 뭐 IT 업황 자체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못 올라가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IT 부품주들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은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위메이드 실적 실망감으로 맞아요. 인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2%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는 것이지 이 섹터 뭐 NFT 메타버스 요것만 딱 떼어놓고 시장 코스닥을 지수를 다시 재평가한다라면 지금 상당히 뭐 혼조세라든지 소폭 상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를 보시기보다는 종목을 좀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관련 테마 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섹터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스마트폰 섹터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반도체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시장에 올해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상당히 그 전년 대비해서 수요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5G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4G에서 5G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5G를 넘어가고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5G로 많이 안 넘어갔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교체 수요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좀 교체를 많이 하는 시즌이 뭐냐면 휴가 가기 전. 뭐 왜냐면 나가서 사진 찍거나 뭐 했을 때 최신 폰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출을 안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보다는 오히려 TV라든지 그렇죠. 가구라든지 이런 내구재 수요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는 올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제는 코로나를 약간 독감처럼 방역 체계가 전환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유럽도 먼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체 수요가 좀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스마트폰 생산을 좀 제한적으로 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부품이 부족 상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중국 인도의 수요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보신다라면 스마트폰 부품 스마트폰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삼성은 20, 30% 이상 늘리겠다고 했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공표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관련 종목도 좀 기술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몇몇 종목 좀 살펴볼까요? 어떤 네, 뭐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일단 테슬라 같은 테슬라, 경우 네. 예, 반도체 하고 카메라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계속 횡보세 오히려 좀 선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카메라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마트폰 부품 하면은 삼성전기 LG 그리고 노텍. LG노텍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LG노텍은 이미 주가가 작년 하반기에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고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두 기업 모두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이슈가 로봇이라든지 이슈가 있었다가 조금 이제 꺾이면서 좀 조정이 나왔지만 뭐 자화전자, 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뭐 로봇보다는 스마트폰 관련돼서였던 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출하량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이 기업들은 매출은 정상화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파트론 자화전자 뭐 실적 향상 개선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자, 이어서 가장 그러면 주목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BH를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어쨌든 기판 사업부는 올해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그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부분들, 그러면 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죠. 어찌되었든 LG가 지금 빠져나온 상황에서 삼성과 애플이 좀 하이엔드 폰 관련해서 양분화되어 있고 미중 분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저가 폰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BH 같은 경우는 애플 라인업도 나쁘지 않다. 애플, 삼성 모두 매출이 잡히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기가 스마트폰 관련돼서 기판 사업부를 철수를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제품부터 BH가 매출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올해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 발표, 실적 증가 기대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19,000원 정도 박스권 하단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이 자리가 이탈한다라면 조금 시간과의 싸움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고점 때 25,000원 정도 열어놓고 한 2월 말 3월 달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를 또 주목하고 계시는 그 안에서 BH라는 종목 매매 전략까지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머선 1위구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